오늘 아침 출근길 남해 고속도로에서 대형 화물차가 앞차를 들이받는 팔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. 대형차 사이에 낀 차량 세 대가 종잇장처럼 구겨지면서 3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. 첫 소식 하영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트레일러와 화물차 사이 찌그러진 차량 안에서 구조대원들이 운전자를 구조하고 있습니다. 2m 정도 되는 차량 사이에 차량 두 대가 종잇장처럼 구겨져 있습니다. 또 다른 소형 차량 한 대는 아예 다른 차선으로 튕겨나갔습니다. 바닥에 달려있는 바퀴가 아니라면 자동차라는 걸 알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. 출근길 정체로 서행하고 있던 차량들을 대형 화물차가 덮친 겁니다. 사고 현장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화물차가 앞에 있는 차를 추돌하면서 연쇄 팔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. 이 사고로 차량 3대, 운전자 3명이 숨졌습니다. 모두 트레일러와 대형 화물차 사이에 있던 차량 운전자들입니다. 경찰은 14톤 화물차가 앞차를 들이받으면서 트레일러 사이에 있던 차량들이 압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사고를 낸 60대 화물차 운전자와 트레일러 운전자는 부상을 입었습니다. 지금 보니까 사고도 보니까 이쪽 화물차에 스키드 마크가 나 있는 거 보면 스키드 마크가 속도를 어느 정도 내고 미처 밝히지 못하고 그 다마스 차량을 추돌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. 경찰은 60대 화물차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졸음 운전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 사고 현장은 상습 정체 구간인데다 화물차 운행이 많은 곳으로 지난 2019년에도 7중 추돌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. KNN 하영광입니다.